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거치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자 따른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자가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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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시네. 예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이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밤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11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 다민족연합기도회에 우리 주님 진임재하셔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중심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생에나 사회 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인도에서 지금 또 여행 중에 계신데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께서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께서 우리 아버지 충만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11월 11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 기도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진임재하셔서 아버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혼을 원하옵소서. 회개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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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관식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견사회를 갖게 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여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방패를 받으시고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일 그레이스 카운터 주말 수양회가 있습니다. 내일 참석한 모든 캔디데이트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번에 엔카운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의 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지금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11월 23일 날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가운데 주말 수양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말 수양에 참석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억했네. 한 번도 빠짐없이 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주한다 거주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생 원했을 때에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그 마음을 감동하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요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성령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마음껏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0일 다민족연합 기도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생에나 사역하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병석에 드러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피부는 손을 안수하사 속한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에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이 혼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 화요일 날 우리 아, 그 강사단 또 실행위원들 해서 그곳에 가서 현지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캔슬이 됐다. 그 혼다 센터에서 이제 입금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참 이렇게 이미 벌써 은행으로 다 와이어돼서 돈이 들어갔는데 혼다 측으로 그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상 캔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바인의 버라이전 앰피티에러 그 야외 공연장입니다. 한 16,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연장을 하나님께서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이렇게 방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미국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중보기도 정말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너십을 가지고 이번에 같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공격이 정말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그냥
왜 이렇게 큰 일을 맡아가지고 이게 시달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결국은 뭐 하여튼 희생이 없이는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각오를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는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이 미국이 도무지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미국을 사랑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122편 1절로 9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에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한 인생의 축복이 없다니까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옮겨올 때에 그때 왕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자기의 모습이 정말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할 만큼 그렇게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다윗이 항상 그렇게 살기가 좋아가지고 무슨 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 때문에 항상 찬양했습니까? 사실 다윗만큼 시험과 환난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같이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 실족하지 않았을까. 예.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뭔가 형통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다윗은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장인어른한테, 가장 가까웠던 아들한테 전부가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만큼, 죽임을 당할 뻔한 만큼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만큼 배신당하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생에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오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일, 뭐 나에게 기쁜 일, 그리고 정말 잘된 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데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한 정말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변함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그랬으니까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었고 나라를 살렸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을 왕위에서 정말 나라를 치리하고 그리고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은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불렀는데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전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통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살다가도 반드시 1년에 3차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디를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 이 시온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두가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에 그냥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데 어떤 노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그냥 또 가야 되냐 진짜 이러면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참 오시는 것이 기뻤어요? 네? 근데 뭐 기뻤어요 뭐 이렇게 됩니까? 네? 정말 기쁘셨어요? 참 성전을 향해서 오는 이 즐거움 이것이 참 행복한 겁니다. 예. 그렇게 참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야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계속 나오니까 그냥 항상 즐겁게 사시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다윗은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기쁘다는 것은 왜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 예? 이것은 마치 왕을 만나러 가는 백성의 기쁨처럼 또 친정집에 가는 딸의 마음처럼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가는 자식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기쁨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기쁨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왜?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려는 열정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려는 열정의 마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했을 때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기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준비된 사람 뭐예요? 아유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바로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예배 드리려는 이런 열정의 마음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이 식어지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예?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분은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정말 처음에 나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어? 아,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잘 안 된다고. 예. 그것은 다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 참 좋았잖아요. 어. 그런데 그 연애할 때의 감정이 20대에 그랬는데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 70대가 됐는데도 둘이 보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럽니까? 80이 됐는데도 그냥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하고 막 그러는 아니 그럼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그렇게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달라져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그 이 즐거움 기쁨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즐거움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질 않나? 그 다음에는 참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이 오지 않나? 아니 예수를 믿고 막 즐겁고 기쁘면 참 계속 그것이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그 즐거움을 뺏으려고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은 예,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는 그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성전을 떠나 있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본 그 마음,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과 육체가 정말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막 쇠약해질 만큼 사모병이 들 만큼 그렇게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정말 이러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네? 아니 내가 악인의 장막에 정말 아무리 좋은 그러한 주의 궁정에 산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의 감동을 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성전에 2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도 막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임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집이 있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참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앉으셨어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열정적으로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간절한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한 심령만 유지할 수 있다면, 예, 이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일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어도 다윗이 다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식어지시면 안 돼, 이것이.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딱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감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충만하지 못하다. 나를 평가할 때 항상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난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 감각이 딱 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제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이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그냥 성경을 탁 읽어도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내 이 성경을 읽는데 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판에 와닿지 않느냐? 이것은 벌써 내 심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판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 항상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맨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맨날 읽고 맨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려오지는, 잡초가 무성한데 이 심령이, 예?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사탄 마귀가 그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는지 모릅니다. 예? 저도 그냥 이번에 무슨 이 다민족 기도에 인도하면서요, 장소 변경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막 이것저것 그 다음에 빨리 책임을 맡았으니까 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감사는 한데 어쨌든 많은 그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만 신경 씁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 이렇게 예배도 못 참석하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죠. 또 집에서 정말 어려움을 있는 성도들도 있죠. 심방해야죠. 예?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사로잡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로 만일 예배를 드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열정의 마음이 사그러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심령이 무뎌져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감각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혼자서 큐티를 하든 말씀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이 계속해서 기경되고 갈아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은혜 됩니까? 예?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저절로 은혜 되냐고, 은혜 저절로 받냐고. 아니 장로 되면 그냥 저절로 은혜 됩니까? 응? 저절로 그냥 은혜가 흘러 넘치냐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고 그의 생에 참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려는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이를 먹고 오래 예수를 믿고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난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식어지지 않아. 이것이 식어지면 큰일입니다. 이거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 끝장이에요. 이거 예.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예. 내가 뭐 무슨 뭐 큰 교회를 목회하고 무슨 뭐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뭐 그런 무슨 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건 봉사하는 일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험과 역경과 고난의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점점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가 그냥 안 둬요. 끊임없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 이 환란의 때에 참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느냐 이거예요. 누가 정말 살아남느냐?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멀리서 교회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3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아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멀리서 교회로 오십니까?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죠. 네. 집이 먼 거죠. 네.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제 집이 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 찬양도 듣고 그 다음에 설교 테이프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정말 교회 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그 심령이 살았구나. 살았어.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교회 근처로 이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는 건 참 차이. 이거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은 이쁜 말만 해, 그렇게. 참,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이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은 바로 이제 이 동사를 져서 첫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수고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때 그 이 오순절날 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제 그 곡식을 다 수장하고 그리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초막절에는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요, 사람들 망각하거든요.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이제 추수 감사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7일부터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절기를 맞이해서 벌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 다가오는 한 해가 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원불교인이 있다는 원불교 원불교인이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불교인인가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이 있는 교인이 원불교인이래요. 하여튼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요. 어쨌든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예? 성도들이 목사님이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감사가 빠진 데는 다 불행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입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항상 조그만 것에도 감사합니다. 참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땡큐. 조그만 일이라도 땡큐. 이것이 아주 입에 뱄잖아요. 사람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참 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에 복된 마음은 주의 성전과 성도를 축복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낯선 나라에서 정말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라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억만리 낯선 곳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하신 그 성전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복을 받았고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면서도 항상 성전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결국 회복됐잖아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예?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는 해석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성전을 향해 있는 자들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실제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이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중동 땅의 이 아랍 나라들은 아주 그냥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냥 전쟁도 일으켜보고 뭐 테러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보면 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날 결국은 이 주님이 오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정말 계속해서 그 중동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계속 시험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계속 그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전쟁, 테러, 이런 살상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한번 계획 세우면 또 무슨 일이 터져요. 그래서 또 가기가 어렵고 불안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갑죽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도들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 은혜 받고 평안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시험 들면 별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막 그냥 계속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될 시간에 그냥 별 쓸데없는 얘기에 그냥 온통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당신하러 그래요. 전도는 안 하고 전화를 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화하나 무슨 그게 무슨 빅뉴스라고 아무개 그러더라고 아무개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소식을 하면서 그것도 또 쓸데없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가십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럼 또 그거 그러니 사람이요 이게 이 심령이 약해가지고 가라지를 막 뿌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보는 거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목사님을 보는 거하고는 틀려집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약간 눈이 싹 돌아가는 거. 다 이 사팔리들 진짠가 이렇게 싹 그리고 눈을 안 마주쳐. 우리 교회는 이런 그런 분 없지만은 그 사람 신기한 겁니다. 그거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아이 괜히 그러나 이미 가라지가 뿌려지면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제가 조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돼야 된 도구잖아요. 그러니 참 제가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은혜가 안 되면 뭐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끝장이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시험이 되면 그때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예.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교회 다녀본들 뭐 하겠냐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받기가 힘든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저도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삶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교회에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40년대에 한국에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이 전염병이 악질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에요. 삽시간에 대구 경북 지방에 막 사람들이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에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 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는 거예요. 막 그때 한의원을 했던 그 활신당 한의원을 했던 이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약을 조제해서 만들어 주면 이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돈을 억수로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집을 짓고 그리고 정말 교회 뭐
이런 부흥 강사님들 오면 뭐 다 대접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게 되는데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장로님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한의원은 잘 되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모든 돈을 뭐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됐답니다. 그것을 건축원금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건축원금, 뭐 성도님 이름으로 건축원금, 막 무명으로 건축원금,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다 헌금을 드려가지고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로 당시에 이 대구 서현교회를 건축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으셔야 돼요. 예, 성전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왜 교회가 잘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려고, 교회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섬겨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복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성전과 성도를 축복하려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 서로 만나면 격려하고, 서로 만나면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은혜 성전이 늘 평안하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라며 주여 들께서 우리 아버지라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셔.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라며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며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며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주여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려는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라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라며 실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라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면 주여드려 우리 아버지라면 주여드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드려 우리 아버지라면 날벼락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아버지